자, 오늘은 이제 엔딩을 볼 때까지 열심히 달려볼 거고요. 어제, 잠시만요. 여의기 공원, 그래.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다가, 그래, 여기까지 진행했다, 정확히. 이거는 여의기 공원 깨기 전이고, 이거는 깬 뒤. 맞나? 뭔가 정리가 잘안 되네. 암튼 자, 요거부터인데 대충 회사 가서 대충 1시간씩 노가다를 했어요. 근데 노가다를 하면서 그 뭐랄까, 아 회사에서만 한건 아니고 집에 와서도 했고 버스에서도 조금씩 했어. 암튼간에 일단 주인공 레벨이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파티 때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정확히 무슨 의도였는지, 아! 그래, 그것도 있다. 마가타마 물리 스킬 좀 배우려고. 그래서 어제, 그냥 다른 방송 보면서, 합체 쇼를 좀 해가지고, 아바돈이랑 닉스까지 뽑아놨어요. 그리고 가네샤도 만들었고. 가네샤랑 닉스한테 랜덤마이저를 뽑아서 제 닉이 미타마에 달아줄 거예요. 어제 이렇게 기록해놓은 거 내가 저장을 안 했구나. 좋겠다. 아무튼 닉이 미타마에다가 절대영도 마하라기다인 진공인 그리고 하나가 뭐지? 마지오다인 이렇게 네 개를 달아줄 거고, 아, 네 개가 아니라 세 개만 달아줄 거다. 세 개에다가 랜덤아이저 하나에서 총 8개를 달 거예요. 닉이미타마한테.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닉스랑 아바돈을 만들어 놨고, 아바돈은 원래 74레벨에 진화를 합니다. 아바돈이 진화를 해서 있냐. 마왕 알시엘이 되는데 74레벨까지 찍었는데 안 돼서 찾아보니까 얘도 스토리상 잡아야 된대요. 예, 잡아야 된대요. 똑같이. 예. 그지 같은 거. 그래서 티타니아 만들기 쇼는 일단 미뤄진 상태고요. 고구마 먹고. 알비온조차 일단 뒤로 미뤄진 상태니까 지금은 사실상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스토리 진행하러 가야죠. 아, 파르바티도 내가 뺏었었구나. 개천대성이랑 그지 같네. 근데 이거 파르바티 대신에 그냥 닉스 써도 되지 않나? 될것 같은데? 갑시다. 일단 제천대성만 꺼내올게요. 악마가 集い 시작. 良いのか? 나중에 제천대성을 좀 다른 애로 바꿔주고 싶긴 해요. 욕심 같아선 제천대성 것도 아라미타마 같은 애들한테 넘긴 다음에 쿠울림 뽑고 싶어. 일단은 닉스랑 제천대성. 그리고 지금 스토리 진행이 요요이공원까지 갔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기억이 안 나네. 교육이공원 뛰고 나서
아, 저 아마라 심계도 돌아야 되는데. 아마라 심계 갈까? 아니다, 스토리부터. 잘 모를 때는 아사쿠사 가서 히지리한테 대화 걸어보면 되겠죠? 지금 진행도가 스토리상으로는 중후반부 정도일 거예요. 역시 대화 있네. 요. 요요기 공원의 소도가 収まったらしいな. いろんなやつがいろんな行動を起こす. 하, あいつ. めっきり気配が感じられなくなったよ. 설마 또 아마라 경락가냐나? そういや 池袋で妙な動きがあるらしいな. 五頭天王が復活. 俺にはあそこまで壊れ. まあいいさ. 俺がアマラを手に入れれば 全てに型がつく. 얘들 점점 점점 위험해져. 야, 정신 차려. 너 서포터야. 俺はこのままアマラを調べる. お前は. 池袋 갑시다 일단. 다들 하여간 그놈의 창세가 뭐라고. 아이고 씨. 삼국지 같아. 군웅알거의 시대. 내가 먹으려고 그랬더라 방금. 잠깐만요. 뭔가 보려고 그랬는데. 뭐지? 뭔가 되게 찝찝한데? 아 맞다! 그 이케부프로 여기 만트라곤 본영에 열리지 않는 문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주인공 26레벨 찍으면은, 아 26레벨이래. 힘이 26레벨 되면, 순수 26되면 뚫린다 그래서 어제 그래서 레벨을 더 올렸다네. 아 뭐 보려고 그랬지? 아 닉스 약점 상태 없어. 또 왔어? 뭐 그렇게 자주 와?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진행도가 아마라 신전 아닌가? 그 신전에서 제가 말했던 고구마 고구 진화형 알비온 잡아야 되고, 그리고 아바돈 진화형 그 마왕 알시에린가 잡아야 되거든요. 걔네 잡고 나면 이제 걔네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미타마 작업은 시작. 어? 거기가 어디였지? 일단 내려가야 돼. 일단은 그 힘 20분 찍으면 열 수 있다는 그 부분부터 열어볼게요. 나올 것 같다. 얘들아, 네가 지금 너네랑 싸울 짬이 아니야. 너네 지금 나랑 눈도 마주치면 안 돼. 누에 완전 사라져버렸네? 여기 있던 인큐버스도 나갔고. 근데 설마 가서 뭐 보스전 하는 거 아니겠지? 그냥 여기 가면 마가타마가 있어요만 봤거든요? 물리 마가타마라고? 가이아의 마가타마. 요게 먹고 싶었어. 물리에 강한 충격 파마 주사리약.
약하다고요? 그럼 이럴 수밖에 없지. 스킬 다 빼먹고 버립니다. 그럼 되죠. 스킬만 빼먹으면 돼. 우린 빼먹어요. 빼먹을 것만 쏙쏙 빼먹고 아예 벗어버리면 페널티가 없어요. 해방. 아니 더 이상 힘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귀신락 한 번도 못 보여드렸는데 회신 버릴게요. 제가 어제 좀 놀란 게 있는데 저는 당연히 회심이 물리 스킬에 전부 적용일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일반 공격만 크리티컬 확률을 3배 높여주는 거래. 그럼 안 쓰지. 귀신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제 배운 기술인데 이거 멋있더라고. 크리티컬 잘 떠. 데스 카운터. 그럼 이제 귀신락 뺄까? 이랬는데 데스바운드가 더 구리면 어떡하지? 설마? 다음 거 뭐 배워 근데? 지모의 만찬. 내가 저것 때문에 배우고 싶은 거였나? 이거? 저게 주인공 물리 스킬 중에 제일 좋은 거였던가 뭐였던 거 같은데. 아 그건 지고의 마탄인가? 아 마탄이니까 그거는 마법이고 지모의 만찬 저거 맞는 거 같아. 데스바운드 딜보자. 아니 오니가 맞아야 측정되네. 아 요거야. 응. 그래서 바로 버리면 돼요. 저기서 전체공격은 솔직히 쓸데가 없단 말이야. 그럼 레벨을 더 이상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다시 약점 없는 걸로. 됐어. 올라가자. 아마 우드 천왕 있는 쪽에 사람이 와 있겠지? 근데 235 걔는 여전히 아마라 경락 안에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를 갈 인간 남자는 키카와밖에 없겠죠? 걔는 뭐 한다고 아직 그러거든. 싸우자. 아 맞아 요런거 있어. 요런씬 있어. 요런 이펙트. 그래 세졌어 게. 근데 여전히 팔상발파보다 약한거 같은 말이지.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이겠죠?
여기를 몇 시간 전에 놀았을까 내가? 20시간 전? 바이브카 잡으면서 한참. 이제 주인공 HP가 더 많다. 아니 여기가 느껴져? 여기 뭐 나와? 누구 만나러 왔네. 치아키네? 아까 남자 있다 그러지 않았어? 엄마요, 나니 왜 この 지오 오토스레타? 아 맞다, 힘을 추구하니까 당연히 치아키가 우유천왕을 입겠구나. 이카리와 이카나루 이외소. 내가 느꼈던 힘은 당신이었어. 滅びてはいなかったのね。あなたが呼んでいたのかしら。ご頭天の。あ、ピザランの音ちゃんが多いんだよな。我が身は国王ロロとするのみ。だが、一時たりとも、この身の怒りを忘れたことはない。あ、그거는빡칠만하지솔직히。私は力を求めた。けれど、それは手に入らずじまい。どんな試練を受けようとも、どんな傷を負おうとも、私の断りは変わらないわ。でも、このままでは私がいただくのは力もなく、意味をなさない断り。女よ、その身に我が性を得よ。かつて我は世界を静寂の輩から守らんとしていた。だが我らが誠になすべきは力の国を起こすことであった。とはいえ、いかに力持つとも偶像たる身にできるはずもなかった。しかし、我が人の身であったなら、断りの持てる身であったなら、答えは違っておったであろう。あなたの力で、私が強くなれるなら、世界が作れるなら、お前の解く断りも我らが力の国の一つの姿、我が最後の力、お前に託そう。女よ、我が生へよ、悪魔を導く力、魔女を食べれ。역시우리우드형이야。준내위압감넘쳐목소리가。
좋죠. 자, 저런 거 디지털 데빌 사가야 되는 거 같아. 自分の道を切り開く力を得た。ヤスナを求める強き悪魔たちがこの地へ集い来るのが。この手なら掴めるはずよ。理想の国、私の理想とする世界が。아니 뭐 사람 새끼가 없어 이 게임은. 역시 다들 친구였던 것일 뿐이야. 분기점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의 코토아리가 있고 그 사람들의 코토아리에 동조하지 않으면 결국 걔네랑 싸워야 돼요. 걔네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상을 자기 세계에 자기 세계로 열기 위해서 방해되는 사람들을 전부 죽여야 되니까 결국 싸우는 겁니다. 프린시퍼리티가 여기 왜 있어? 아, 벌써 왔어? 요스가의 세계로? 도미니온이네? 안녕? 거야? 죽여버릴까? 모두를 도둑내버릴까? 짱나네. 야,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보호군 주고 가야지. 씨. 아니 보호까지 가져가는 건 좀 선 넘었잖아요. 너무하네. 엔젤도 여기만 있네. 시간이 되면 다 엔딩 분기까지 보고 싶긴 한데 엔딩 루트까지. 그러긴 좀 힘들거야. 그렇게 엔딩을 빨리빨리 봐버리려면 결국 딱 진짜 엔딩 분기 거기 하나에서 쫙쫙쫙쫙 바로 엔딩을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 요요기 공원 같은 데를 기점으로 또 분기가 갈리니까 아직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니까 이제 아마라 신전도 가야 되고 카구치치 탑도 깨야 되고 나머지 뭐가 더 있는지까지는 기억 안 나. 근데 일단 그 두 개는 기억해. 이제 얘가 요스가의 궁전이 됐어. 만드라곤 본영이 아니에요 이제. 만트라는 요스가한테 먹혔다. 잠깐만.
저기 문지기들 아직 남아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안 남아있으면 겸사겸사 전투 몇 번 더 하면서 도미니온 봐도 좋으니까. 문지기도 사라졌네. 제왕? 가부키초에? 그럼 가부키초 가야겠네? 저게 단순 이벤트인지 스토리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일단 가야겠네요. 여기는 사념체 있지 않았나? 맞네. 에헤이. 얘네 아크엔젤이죠. 파워네? 고작 파워야? 아, 아니다. 아크엔젤이 파워보다 급이 낮죠? 파워가 레벨이 더 높지. 근데 가부키초 봐야겠다. 도미니언 또 안 나오냐, 혹시? 또 와야, 또 와? 그냥 그래, 이렇게. 도망치니까 이것들이 진짜. 가부키초. 가부키초 터미널 있겠죠? 설마 없을까? 없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가지? 너는 근데 뭐 한 게 없지 않니? 맨날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던데? 내 대화 셔틀 아니야, 쟤? 어? 아, 아 가부키초가 가부키초 수용소였구나. 아니 순간 기억이 안 나서 가부키초 어디로 가더라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맞아 맞아. 만트라군 본영 지나서 수용소였지. 시간 돌리기 되게 귀찮아졌어. 너무 멀리 와버렸어. 제왕의 탓이라고? 아! 맞아! 여기 잭프로스트 나와요. 히오군. 이거 히오군 때문에 죽은 거야. 걔가 제왕이 됐었는데? 이야, 니네 오랜만이다. 들어갈게.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히오군이 여기 기웃기웃거리고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사라졌어 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언제 다시 들어왔냐. 근데 그건 몰랐네. 왜 들어왔대? 돌아와서 왕 되려고? 하, 진짜 대단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왕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왕이면 책임질 것도 할 것도 많잖아. 아 싫어. 나는 그냥 편하게 살래. 아무런 책임질 것도 없이 편하게 살래. 물론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꼭 져야 하는 부분에서는 책임지고 뭐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게 아니니까. 애들 지우고 가자.
이것도 일종의 곡선으로 보면 될까? 곡선이 두 개네. 히오군이 여기저기 돌다가 가부키초 수용소까지 왔었다. 근데 수용소에서 사라졌다가 나중에 다시 와보니 수용소가 얼음벽으로 뒤덮여있고 사냠체들은 춥다 그러고 잭프로스트가 와서 나는 제왕을 동경하고 있어 라고 한다. 복선이네. 오케이. 너 5층 가야 되잖아. 나 응 기억나. 히오군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걔가 제왕이야. 모습이 바뀌어서 못 알아본 거겠지 니네가. 왜냐면 그냥 히오군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 그냥 히오군이면 못 알아볼 수가 없지. 근데 아무튼 많이 달라져 있음. 뭐야 신기로 아직 또 갈 수 있어? 신기하네. 굳이 근데 갈 필요 없잖아. 우리 가자 진행하자. 아 원래 이제 어제도 와서 토요일날 녹화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말했듯이 진도를 빨리빨리 빼야되니까. 근데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거의 잠을 안 자고 출근을 했어가지고 너무 피곤했었던 것도 있고요. 토요일날 2시간 자고 출근했거든요. 이거 진도 더 뺀다고. 그래서 너무 피곤했던 것도 있고 집에 와서 이렇게 트위치를 들어갔는데 슬슬 켜볼 방송을 켜고 게임을 진행할까 싶어서 들어갔는데 맨유 대 에버튼 경기를 한대. 그거 같이 보기 채널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아 진짜로 영상을 같이 보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축구 영상을 같이 보는 건 아니고 이제 같이 이렇게 썰을 푸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땡기잖아. 그래서 그거 봤죠. 그거 보면서 노가다 했어요 어제. 솔직히 이게 방송이나 뭐 이렇게 녹화할 때 말을 하면서 하면요 이게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은근 되게 기빨려요. 되게 지쳐요 사람이. 많이 피곤해. 그래서 저도 마이크 안 쓰고 그냥 평범하게 노가다 같은 건 평범하게 하고 싶어. 일반 게이머들처럼 영화도 보면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근데 나 사크프로스 약점 기억 안 나는데 걔 불로 때리면 안 됐던 것 같거든? 걔 약점 뭐지? 사크프로스트 일단 들어가서 볼까요? 이게 히오군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악 프로스트로. 이허이허이허. 예. 이허. 친구사인데 굳이 지옥행을 해야되나? 역시
이후에 다하는 근데 이거 물리 맞는 거지? 뭐야? 웬만한 물리딜보다 저게 딜이 더 잘 나온다. 해피 한 명만이라도 해피하자. 전부 해피 개꿀. 어 크리티컬 굿. 수면이 통할 리가 없어. 그죠? 보스한테 저게 왜 통해? 너무 오래 갔는데? 아, 핀다만 있었어도. 진짜 나 핀다만 있었어. 오히려 좋다. 고맙다. 아, 야 인마! 야! 야 이씨! 내가 뭘 볼 때 잘못한 거지? 어.
데미지로. 얘는 그리고 만화가 안 끝나나봐, 얘가. 해피! 크리! 언제 뜨나? 안녕하세요. 해피! 진정용! 지금 올 회피 할 거면 아까 회피를 좀 해보자. 디아라마 쓰지마, 쓰지마 말했어, 쓰지마 그만 써. 해피! 해피! 닉스야 해피! 죽으면 안돼 이제 슬슬? 얘 피통이 너무 신기하다 진짜. 누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파티 그걸로 죽는 애 없어 인마. 아 닉스는 죽을 수 있겠다. 크리! 아 잡았다 씨. 와 진짜 개삽질했다. 와 아니 사전 정보가 없었으니까 얘가 뭐의 약점인지도 모르고 물리들은 저거밖에 안 들어가고. 아 전설의 킹처럼 무시무시하지만 사랑스러운. 아 킹프로스트 되고 싶었어 너. 킹프로스트 못생겨서 가지마. 어? 근데 잡았으니까 나중에 동료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잡으면 동료 만들 수 있거든. 그 알비온 이런 것처럼. 사탄 주살 무협파마의 약간 자이버 토크. 잠깐만요 이거는 사탄이야? 뭐뭐 배웠는지 좀 볼게요. 그 마가타마 리스트 어제 저장해 놨거든 내가 좀 보려고. 어? 아닌가? 저장 안 해놨네? 이건가? 사탄 자이버 토크 주살무효 승리의 차크라 카리스마 사망유이. 사망유이 좀 멋있는데
그것 때문에 레벨 한 7 정도 더 올리고 아 한 5 정도 더 올리기 귀찮다. 내가. 올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 어? 아 7밖에 안 나오면 안 되는데? 10은 무조건 남겨놨어야 되는데 내가 좀 오버했네. 잡았으니까 뭐 없는 거 아닌가? 이거는 단순 이벤트였나보다. 아무도 없다 뭐 이러겠지. 밖으로 나가서 잭프로스트들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어? 다 사라졌어. 니네 내빼는 거 1등이다. 어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한 마리 딱 좋아. 뽑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가부키초에서 쓸데없이 오래 걸린 사크로스트 잡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를 때는 또 아사쿠사인가? 그게 최고인가? 아유 고생하십니다 진짜. 자영업이시니까 출근 하시는 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원래 자영업은 그냥 자 그러면은 일단 아사쿠사 쪽으로 갈게요.